컴퓨터 패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수를 만들 실수를 한다면 그러면은 덜 매력적이고 덜 사랑스럽 다른 사람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덜 사랑스럽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봐봐. 지금 그 전문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완벽해. 그럼 거리감이 생겨. 그러면 덜 호감 있고 덜 매력적이라고 했어. 그럼 반대로 조금 평균이나 평균 이하 사람이면 매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한번 함정을 걸어. trap이 있네 여기. 거기. the opposite effect. 그 정반대다. 그 말은 뭐예요?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호감이 있다. 그죠? 맞지? 거리감이 없는 좀 인간적인 사람이 오히려 덜 매력적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however 같이 이렇게 관계 부사가 나오면 쭉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 자,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합시다. 5번 할까? 12번 할까? 5번 하는 게 낫겠죠? 5번 빨리 하고 칩시다. 자, our culture is biased towards the fine arts. Those creative products that had no function other than pleasure. 우리의 문화는 biased, 편견이 있어요. Toward 하면 to죠. 어디 쪽으로. Fine arts. 순수 예술입니다. 순수 예술. 즉, those, 이러한 creative products, 창의적인 products, 산물들, 네, 관계절입니다. 주격. 그것들은 no function, 기능이 없다는 거죠. other than 밑줄, pleasure, 어떤 기쁨을 주는 것 이외에는 이죠. 그쵸? 직역하면. 그럼 other than은 뭐뭐 이외에는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other than은 전체적으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except의 뜻이에요. 오케이? 포인트 하나 써볼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rather than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 나오는 전치사고요. 얘는 그냥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제외하고 뭐 이외 이외에 뜻이고 그냥 except나 except for 똑같은 뜻의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raft objects are less worthy. craft 한 무슨 뜻이냐고 우리 보통 제품에 craft가 들어가면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공예. 그죠?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공예 작품들은 덜 가치가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serve an everyday function. 그들은 그냥 일상의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not purely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뭐 하진 않다? 창의적이지 않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일상생활의 기능을 한다는 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ractical은 실용적인이죠. 그다음에 practical 말고 또 실용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있는데 똑같이 P로 시작하는 것 중에 실용적인 여러분 practical이랑 꼭 같이 알아줘야 되는 실용적인 이 단어도 꼭 알아줘야 돼. pragmat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ragmatic practical이랑 같이 붙어가 되어야 되는데 가끔 나와요. pragmatic 밑에다가 좀 작게 메모해주세요. pragmatic 실용점이라는 뜻으로 다 같이 좀 알아봅시다. 자, but 그러나 this division 이러한 분할 즉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제품과 기능을 하지 않는 창작 작품 사이를 나누는 것은 culturally 문화적이고 and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relative 상관관계가 있어요. Most contemporary art began as some sort of craft.
대부분의 contemporary가 뭐죠? 그죠? 현대의 뭐 동시대의 이런 뜻이에요. 현대의 higher 뭐 고예술, 뭐 고품질의 예술들은 began 뭐로 시작했냐면 sort of craft 이러한 공예 작품의 일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The composition and performance of what we now call classical music. 우리가 지금 고전 음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composition 어떤 작곡과 performance 공연은 began 시작했어요. As a form of 어떤 형태로 craft music 어떤 직접 손으로 쓴 음악들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ignore 무시하거나 satisfying 만족시키는 거예요. Required function 요구되는 기능 in a Catholic mass or the specific entertainment needs of royal patrons 어떤 우리가 아는 그 카톨릭의 대중들이나 또는 특정한 오락의 요구들 royal patron 어떤 왕족의 고객들 왜 그러한 요구되는 기능을 무시했겠어요? 만족했겠어요? 만족했겠죠? 그쵸? 처음에는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는 거니까 그죠? 처음에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 chamber music chamber music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방 안에서 chamber가 방이니까 방 안에서 하는 음악? 잘 모르겠습니다 한 종류겠죠? Really was designed to be performed in chambers. 진짜 방에서 공연이 되도록 디자인됐는데요. Small intimate room in wealthy home. 아주 부유한 집안들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작은 방들이랍니다. Often as background music. 종종 이렇게 배경음이 있는. Dances composed by famous composer from Bach to Chopin. 바흐나 쇼팽 같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이런 춤들도 originally 원래는 Indeed, 정말로 Indeed, accompanied dancing 이런 춤을 동반을 했고요 But today, 오늘날 With the context and functions they were composed for Born, gone We listen to this work as fine art 오늘날에는 이러한 context, 어떤 상황이나 기능들과 함께 그들은 composed, 그들이 작곡된 그러한 것들 그것들이 born, 뭐 태어난 건 사라진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뭐 순수 작품이라고 듣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었지만 지금 이런 기능이 없고 사라지고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이 맞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좀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해석이 잘 안 됐을 건데 이건 뭐냐면 제가 그걸 잘라드릴게요 자 일단 보면 with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the context and functions 다음에 they were composed for 있죠 가로를 묶어보세요 자 여기 문장 봐봐요 좀 어려우니까 자 with로 시작을 하고 자 context 그 다음 function context는 상황 문맥 function은 기능 이야 네, they are composed for 이렇게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오케이? 해석하면 상황이나 기능인데 어떤 상황이나 기능? 그것들이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작곡된 겁니다. 그래서 for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됐어요? 목적격 관계된 형상 which나 대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가 있는데 gone born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별거 아니고 with 명사 분사 with 분사구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ith 분사구문 해서 어떻게 되죠? 요게 명사가 요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 그 음악들이 작곡된 그 이유 즉 상황이나 기능들이 사라지면서 그쵸? 옛날에는 클래식 뮤직이 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Chamber Music 방에서 연주되는 배경음처럼 부유한 사람들 우리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음악 이센셜 틀어놓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옛날 유튜브 없잖아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저기다가 그냥 악사들 불러놓고 너네 계속 연주해 우리 듣게 해놓은 거야 클래식 뮤직이 원래는. 근데 지금은 다 노트북 있잖아, 스마트폰 있잖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이 사라지고 그냥 순수 예술 작품으로서만 남아있다는 거야. 일상의 목적이 사라지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사라지다, 태어나지다 정도는 알았을 테니까. 바로 그런 데는 지장이 없긴 했다. 어쨌든 내신으로 왔으면 굉장히 중요했을 수도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관계절 체크 잘 해놓으시고 위드 분사 부분 체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숙제. 진짜 중요한데 최근 거 최근 15 계약은 이제 봐주세요. 그런 거 없어. 계약이면 공부 안 할 거야? 다음에 게임 바이 리뷰 반환기 이제 이거 3번 때 1등급씩 올리자. 네. 알겠지? 기대한다.